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을 수는 없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노력을 안 하잖아. 매일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 꿈을 안 꾸는 방법을, 제일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줬다. 본인은 구태받아 소용없고, 전받아 소용없고, 신내림 받아봐도 소용없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지? 꿈으로 시기도 많이 받고 느낌도 오기는 하는데, 그죠?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는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자꾸 찾지 못하는 것 같네. 맞아요. 아니, 대답을 크게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꿈에 뭐 보이거나 느끼거나, 나도 혹시나 이렇게, 제자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다. 맞나요? 근데 본인 가정에, 김씨 가정에 공을 많이 들이긴 했는데, 본인이 제자를 해야 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제자들 소리라고 들으면은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아니라 해도 의심스럽고, 그럼 내가 느끼는 거는 뭐지? 내가 꿈꾸는 건 뭐지? 이게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것 같아. 맞나요? 어떤 변화수가 굉장히 많은 해예요. 벌써 2, 3년 전부터 이런 기운들은 많이나 들어왔으나, 무당을 하자고 이 기운이 뭔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근데 끊임없이, 꿈을 이제 계속 꾸니까 한 2주 전에 또 제가 구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림 꾸도 하고 있고. 그냥 근데 그 꿈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당신이 이제 어떤 박수를 해야 되거나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무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은, 틀린 것 같고, 이 가정에 많이 공을 들였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수원 씨가 명이 없어, 사실은. 그 명땜을 하느라고 내 재주재간을 다 쓰지 못하고 살기는 해요. 욕심도 많고 포부도 많았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윗대 증조 때부터는 많이 빌고 닦았더나 내 당대 조부 할머니 때부터 공들였다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 것 많이 들었죠. 물도 놓고 빌고 전전단지 모셔놓고 빌었다 소리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공들이고 했던 할머니들이 본인한테 한 번씩 꿈으로 선몽을 줘. 우리 자손이다 보니까, 자손 명이 없으니까 명좀 빌으라고 꿈에 굿도 해보는 꿈도 보여주고,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무당이. 본인은 명이 없어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서면 명땜을 하느라고 여기까지 산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도 살지 못하고, 너한테 가정을 준다 한들 그 가정의 마음이 담아있지도 못하고. 꿈이라도 안 꿨으면 좋겠는데 안 꾸다가도 또 갑자기 또 그런 꿈을 또 꾸고 그럼 또 심란해지고 또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알고 가라고, 풀고 가라고. 어디 가서 그게 굿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치성이 되었든 뭔가 말은 했을 거 아니야.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면 좀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또 괜찮다라고 어떤 답은, 정답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무리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는 보러 다녀. 왜 믿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가 아니라 답은 줬는데, 그죠? 그 무당이 맞는 답은 주기는 했는데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못 믿으니까 그 무당을. 근데도 계속 물어는 보러 가. 못 믿는 건 아니고요.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구술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지금 경제상 게을러요. 본인 게을러서 그런 거야. 나한테 맞는 직업을 해야 되고, 내한테 적성이 맞아야 되고. 적성이 안 맞아도 내가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그래서 어떤 방송이 통했든 뭐가 되었든 해결을 해준다 한들 본인이 안 바뀌면, 신에서 기운을 줘도 본인 삶은 똑같을 거라고요. 노력을 안 하잖아. 매일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
그냥 해가 지나가면 또 자버리고 생각도 없고 어떡하지 하루하루 그냥 본인의 사주는 공은 들이고는 살아야 되는 사주가 맞으나 우리처럼 무당을 하거나 신을 받들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꿈을 꾸거나 예감을 주거나 사고수를 주거나 돈을 막히게 하거나 하는 거는 본인의 명이 다 되어 가니 좀 알고 가고 깎아가라는 거고, 그러면 알았다 하면은 늘 마냥 계속 이렇게 놀고 있을 수 있나? 뭔가 내 스스로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다신 때문이고 귀신 때문일까요? 신 꿈을 꾼대 해서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신을 내라요?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신대요, 신이 오면? 직장 알아봐요, 직장.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상담했고, 어? 쌤이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직장 문 열어줄 테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일용직이라도 나가. 그럼 꿈안 꾼다니까? 내 몸을 혹사를 시켜. 계속 일해, 노가다 해. 꿈을 안 꾸는 방법을, 제일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줬다. 일 나가라. 돈 벌어라. 운동해라.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 약속을 못 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인은 구태 봐도 소용없고, 점 봐도 소용없고, 신내림 받아 봐도 소용없다. 방법 내가 일러줬잖아. 구도 안 해도 된다. 돈안 들어도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안 받아도 되고 본인이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 노력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냥 꿈은 누구나 한 번씩 꿀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을 너무 이렇게 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풀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머물게 되고 모든 걸신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탓을 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게으르신 것 같고 그 게으름을 조금 이렇게 나가서 조금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꿈도 조금 덜 꾸게 될것 같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노력을 하고 미래를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적인 거와 좀 많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례자 같은 경우 영적인 거를 어떻게 제자가 봐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조금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시 잠깐이라도 상담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꼭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